타고 코로나 만나서 한 번도 못 하다가 정말 코로나 지나서 이렇게 다시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제가 우리 야고펠 대신에 이런 이야기 해야 되겠네요. 2019년 52대 우승팀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코로나 전에 마지막 우승팀. 그런데 야구 회원 중에 한 명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다 잊어버렸어요. 코로나가 망각의 강으로 건너게 해버렸어요. 52대 우승팀인 우리 야곱 남신도회, 뭐 원래 우리 교회에서 야곱 남신도회를 두고는 항상 따라 붙는 말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 아시죠? 올림픽 정신. 항상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는 팀. 그래서 한번 나와서 보여주시고 들어가는 그 올림픽 참가의 어떤 그런 의미로 교회 행사에 항상 나와주셨는데 51회 대회에서 이례적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거예요. 그 해에 굉장히 굵은 팀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도 아마 야고페가 굉장히 믿음의 군사답게 찬송을 해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자, 이렇게 역사를 이어서 올림픽도 1년 늦게 했고 아시안게임도 1년 늦게 했는데 우리는 3년 걸려서 이제 성가경연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고 또 이렇게 같이 한마음 되어서 앉아있는 것만으로 찬송과 경연대, 성가경연대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형제의 연합으로 귀히 여겨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초동교회 신앙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족 같은 모습, 우리들이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귀한 느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래 옛 목사님들께서, 옛 성도들께서 초동교회는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삶을 알고 서로가 서로의 생활에 기쁜 것까지 어루만져주는 가족 같은 교회여야 한다는 귀한 사표를 잘 이어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가족 같은 우리 초동교회 신앙공동체로 여러분 오늘 행복한 오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행사를 진행해 주실 진행자를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이 행사를 위하여 당의 서기이신 나오천 장로님께서 성가 경연대를 위한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초동교회의 한 형제자매로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게 이끌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78년 전에 이 초동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기념하는 창립기념주일과 또한 추수감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후 예배에 함께 모여 성가경연대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가대회, 성가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애쓴 모든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그 수고를 지켜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 마음속에 큰 기쁨이 넘치는 귀한 성가경연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가경연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 그 노고를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며 이 아름다운 성가경연대를 위하여 어린 영유아로부터 아브라함의 한나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가 함께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귀한 축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옵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기쁨과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넘쳐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이끌어주시옵기만을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기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한 소리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은 이 정도 데시벨로 서로 격려하시고 축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박수 다섯 번만 칩시다. 하나! 아유, 대한민국 박자가 있잖아요. 짝짝짝짝짝. 다시 시작!
오늘은 이렇게 박수를 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팀이 들어가고 나갈 때, 아, 물론 이 박자로 치라는 건 아닙니다. 예, 박수 쳐주시고 힘있게 해주시고 환호해 주시고 더 잘하라고 격려해 주시고 데시벨을 높여서 지붕이 떠나갈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축복해 주는 찬송과 성가 경연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명사회자 초등교회의 보물, 예, 우리 교회의 여러 걸출한 인물들 가운데에서도 다이아몬드 같은 오늘 찬양 성가 경연대회를 인도해 주실, 진행해 주실 김태현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다이아몬드 나왔습니다. 여기 다이아몬드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요. 반짝반짝하고 너무 이쁘네요. 여러분 너무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모두 찬양에 많이 목마르실 텐데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 이곳에서 갈증과 갈구함을 찬양으로 모두 쏟아내주시는 열정적인 무대 만들어주실 거죠? 오늘 하루 신나게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요, 사전에서는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한다는 것은요, 그 대상이 너무 좋고 사람들에게 그 대상을 알리고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소리 높여서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초동의 성가 경연대회가 몇 회인지 들으셨죠? 네, 벌써 52회가 되었는데요. 오늘 뭐 경연이지만 사실 경연이라는 느낌보다는 하나님한테 영광 올리는 그런 축제다 생각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52회 성가 경연대회 막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50일의 경연대회 대상팀인 야곱 남신도회가 담임 목사님에게 우승기를 반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남신도회 회장님이신 한동혁 원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담임 목사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오늘은 어느 팀에서 가져가게 될지 기대됩니다. 다들 탐나시죠? 오늘 열심히 하시면 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경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오늘 공정하고 사심 없는 평가를 해주실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팀별로 앉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박수 소리와 환호 소리가 점수에 약간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산나 성가대 지휘자이신 손재현 집사님. 호산나 성가대에서 솔리스트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이승현 성도님. 네. 어디서 제일 많이 쳤을까요? 보셨나요? 네, 참고하시기를. 대표로 손재현 집사님께서 심사 기준을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손재현, 심사를 맡은 손재현입니다. 조금 전에 심사위원 소개하고 앉을 때 제 표정 안 좋은 거 보셨어요? 제가 누구라고요? 저 심사위원이에요, 심사위원. 저 이렇게 일어나주신 분들 몇 분, 아, 예, 가산점 있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우유 빛깔 손재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 저희 오늘 성가경연대회 여러분들께서 많이 준비하시는 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하루 종일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1년 52주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난 3년간 이 성가경연대회를 못 보셔가지고 참 섭섭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셨을지 네, 저도 하나님만큼이나 여러분들의 3년간 모인 그 에너지가, 그 믿음의 에너지가, 찬양의 에너지가 기대됩니다. 채점표에 참여도, 음악성, 화합성, 관객 호응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개 항목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러분들의 호응으로 먹고 사는 심사위원입니다. 저 심사위원 손재현입니다. 하지만 저는 네, 저는 이렇게 자꾸 저쪽으로 눈이 가면서 이렇게 바람에 움직이는 갈대처럼 휘청휘청하지만 오늘 제 마음속의 심사 기준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 거기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하나님을 대신해 점수를 준다는 마음으로 감히 심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공정한 심사 부탁드린다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아무리 참여하는데 의의를 둔다고 해도요, 경연인지라 오늘 준비한 모든 팀들 아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과연 어떤 은혜 넘치는 모습들을 보여줄지 너무나 기대가 큰데요. 첫 번째 순서 들어갈까요? 첫 번째 순서는요, 영아 유치부에서 준비했는데요. 우리 영아 유치부는 존재만으로도 초등의 인기쟁이들이죠.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운 모습만큼이나 순수한 영혼과 천사의 목소리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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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믿음의 사람, 이렇게 자유곡으로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선생님 몇 짤? 너무 잘해주셨네요. 다음 곡.
잘했어요. 아, 네, 잠시 사진 찍는 시간을 포토타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영화 유치부들 보면요, 사실 우리 어른들의 몸과 마음이 다 순수해지는 것 같아요. 잘했어요. 우리 아이들 항상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너무 예쁜 무대였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교회에 오시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분들이죠. 항상 환한 미소로 반갑게 맞아주시는 미소가 아름다우신 분들, 바로 새가족사역 안내부 분들입니다. 이분들이요, 2023년 새가족분들과 함께 귀한 한 팀으로 출전하셨습니다. 지정곡 찬송가 263장과 자유곡 사랑의 종소리입니다. 사랑의 마음 담아서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와, 뉴페이스 세 가족분들이 함께하는 찬양이어서 그런지 더 새롭고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듯합니다. 세 가족 사역 안내부에 속한 분들이 더 힘을 내어 귀한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초동가족이 되신 세 가족분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순서인데요. 언제나 기도로서 우리 교회를 묵묵히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죠. 한나 여신도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주 예쁘게 드레스 코드를 빨강으로 해서 맞춰서 나와주셨네요.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우시고 우아하시네요. 우리 한나회에서는요, 찬송가 263장 자유곡으로 이 세상 어딜 가든지를 준비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저기 이 십자가 보이시죠? 저 십자가가 그 십자가에 있는 빨간색 스테인드 글라스가 저는 보혈로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이요. 근데 그 보혈이 흘러내리면서 한나회에 스며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너무 아름다운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너무 아름다운 찬송이었습니다. 항상 기도로 힘써주시는 우리 한나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의 미래죠. 초등교회 청년부와 청소년부가 함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지정곡은 찬송가 191장, 그리고 자유곡은 손잡고 함께 가세입니다. 우리 박수로 청년부와 청소년부를 맞아보도록 할까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장미꽃 2만 원 안 넘으니까 뇌물은 아니죠? 저 MZ세대 말 좀 할게요. 킹왕짱 폼 미쳤다. 와 너무 정말 손잡고 함께 가고 싶은 그런 신나는 찬양이었습니다. 아주 표정들도 좋았고요. 멋진 퍼포먼스와 함께 해준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 순서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느냐고 다음 순서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다음 순서도 또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예상되시죠? 이런 사람. 네. 바로 어린이부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염뽀짝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이 과연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유곡 선곡이 심상치 않은데요. 선한 능력으로 지정곡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 함께 노래합니다. 나와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오늘은 사뭇 진지한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날마다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어린이부를 위해서 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여러분 잘했어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겠어요? 네, 어느덧 6번째 순서가 되었는데요. 이번 순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아주 특별하신 분입니다. 에스더 여신도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지정곡은 191장, 자유곡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렇게 두 곡 준비하셨습니다. 식사도 안 하시고 연습하신 것 같은데 기대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에스터회가 항상 주님의 몸된 우리 초등교회를 지금부터 열심히 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처럼요. 네. 또한 하나님이 늘 그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순서는요, 귀엽고 깜찍하고 우리 영 유아부 친구 홍태경 어린이의 솔로 무대입니다. 네. 그 어렵다는 66권 신구양 목록가를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화 유튜브의 7살 홍태경입니다. 장세계 주의 꽃기에 위기 민수기 힘영기 여호수아 사사기 욕기 사무엘사 여호와기 상하 역대상하 유라제악스더 속기 시편장전소서 스가냐 학계 스가냐 말야지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교행전 로마서 꿈도 전후 갈약이야서 에베소사 빅토사 골로세 데살로니가 전후서 기도제 전후 기도서 일문 이불 야구구 대두 전후 요한 이상 유다 요한 계시도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에다 아멘. 와. 이 화면이 나오고 있었지만 저희한테만 보이는 화면이거든요. 정말 완벽하게 외워주었습니다. 와, 김수정 원사님, 홍성영 집사님, 심수연 집사님이 특히 흐뭇하시죠?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으시네요. 그러게요. 많이 급하신가 봐요. 벌써 나오시는데요. 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네요. 지금 전부 다 나오셔가지고. 네. 저희 지금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큰 버팀목이 되어주셨고 늘 믿음의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한 분들이죠. 나오셨습니다. 아브라함 남신도회입니다. 지정곡 찬송가 91장, 자유곡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름다운 찬송이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 네. 아브라함 남신도회는 어제 오후 2시에 곡을 정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심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다가 이 곡을 이제 정해주셔서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 너무 좋으셨죠? 근데 이제 뒤를 한번 돌아보셨던 분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김경애 권사님께서 지휘를 해주셨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그래서 슬로우 할 땐 슬로우 하시고 그래서 뒤에 김경애 권사님의 지휘 가운데 우리 아브라함 남신도회가 귀한 찬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존재만으로도 든든하고 또 우리 이분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브라함 남신도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자가 바뀌어서 당황하셨죠? 네, 사회자분이 지금 이 무대에 출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52회 성가 경연대회인데요. 이 팀은요, 제50회 대회, 2018년도 50회 대회 대상 수상팀입니다. 그동안 많이 준비하셨고, 영상이나 좀 특별한 순서도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기순 권사님, 어머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김정환 지사님, 그리고 따님 되시는 우리 김지현 지사님, 김태현 지사님, 김은혜 지사님, 이 다섯 분이 귀한 무대를 펼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반주 부탁드립니다. 소리가 안 나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해주세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네, 마지막에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김은혜 지사님으로 마무리. 그건 이제 웃자고 하는 부분이고 하나님께 더 은혜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인데요. 우리 더 행복하고 또 강건하고 주 안에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열 번째 팀 나오시는데요. 이 팀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일하게 12팀 가운데 이번에 율동, 댄스를 선보이시는 팀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 대회 준비를 위하여서 멀리 용인 에버랜드에 가셔서 헤어밴드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헤어밴드 사러 지금 가셨다가 구입하시고 오늘 이제 돌아오신 많은 심혈을 기울이신 팀입니다. 우리 드보라 여신도에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찬양과 율동을 같이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나이에 맞게 아주 깜찍한 율동 잘 봤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행복했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잠깐 수고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일구어가는 루디아 여신도회에서 준비했습니다. 공명은 찬송가 91장과 자유곡 감사해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아멘. 시험이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루디아 회원들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초동에 온 교우들이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항상 변함없는 믿음으로 초동교회를 섬겨주시는 루디아 회원들이 되길 바라면서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순서인데요. 우리 남신도회에서 가장 주축이 되는 일꾼들을 마지막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0일에 대상팀이기도 합니다. 바로 야곱 남신도회입니다. 마지막 순서인 만큼요, 힘차고 멋진 찬양 기대해 볼게요. 지정곡은 191장, 자유곡은 찬송가 204장입니다. 힘차고 멋진 찬양 무대 감사합니다. 이제 지우러 가시는 거죠? 집 지우러. 역시 지난 대회 대상팀다운 무대였습니다. 마지막 무대에 장식해 주신 우리 야곱 회원분들께 지금까지 친 박수보다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이제 오늘 준비한 모든 팀들의 경연이 끝났습니다. 이제 순위 발표를 위해서 심사위원분들께서 점수 집계를 해야 하는데요. 점수를 집계하는 동안, 벌써 나가셨네요. 점수 집계하는 동안, 이렇게 긴장된 몸도 좀 풀 겸 다 함께 신나는 퀴즈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도 있으니까요. 네. 긴장을 풀 때는 아재 개그가 딱인 것 같아요. 빠르게 가겠습니다. 추장보다 높은 사람은 고추장. 네, 고추장이에요.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고추장입니다. 자, 그럼 고추장보다 높은 사람은 거기.
네. 네, 맞습니다. 초고추장.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그럼 초고추장보다 높은 사람은? 틀렸습니다. 저기. 맞아요. 맞았습니다. 정답입니다. 나오세요. 박학성 목사님 아들입니다. 박학성 목사님 아들. 네, 태양초 고추장입니다. 네, 여세를 몰아서. 자,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미소의 반대말은? 저기. 저쪽. 아니, 목사님 좀 봐주세요. 누가 가장 먼저 손을 드는지. 소미? 네, 소미는 아니고요. 저기. 맞습니다. 당기소. 미소, 당기소. 선물 받아가세요. 아니,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 당기소. 계속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요즘에 유행하는 IQ 문제 좀 낼게요. 아까랑은 약간 비슷한 건데, 산토끼의 반대말은 끼토산 하면 IQ 30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집토끼 하면 60, 죽은 토끼 하면 80, 땅토끼, 바다토끼, 집토끼라고 하면 100 이상이라고 하네요. 그럼 물고기의 반대말은? 30이요. 맞췄습니다. 불고기. 나와주세요. 네, 불고기입니다. 근데요, 아까 노래, 저기, 성가 경연대회 할 때보다 집중력이 너무 좋으세요. 다들, 다 저를 쳐다보고 계셔서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다음 문제 나갑니다. 연세대학에서 만든 우유는 연세우유. 네. 그러면 세종, 건국대학에서 만든 우유는 건국우유. 그럼 세종대왕이 만든 우유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우유. 네. 뭘까요? 맞췄습니다. 아야, 어여, 우요, 우유. 아, 역시 우리 MZ세대답게. 아, 자, 우리 아까 우리 홍태경 어린이가 불러준 신구약 목록과 잘 들으셨죠? 예, 그거에 관련된 문제 드릴게요. 신구약은 모두 66권입니다. 그럼 성경은 모두 몇 자일까요? 맞췄습니다. 두 자입니다. 성경. 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 중에서요, 제일 짧은 성경은 시편 117편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두꺼운 장은 어디일까요? 정답입니다. 겉장이 제일 두껍습니다.
네, 아직 아, 또 아주 특별한 순서가 하나 남아 있는데요.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막 유럽 공연을 마치고 도착하신 교역자분들께서 저희 이 잔치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축하 공연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순위 발표와 시상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심사위원을 대표해서 손재현 집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아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즐거웠고요.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희가 정말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근데 이거 의례적인 표현이 아니고 정말
치열하게 점수를 놓고 네, 심사위원 3명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네, 일단 참가상 모든 팀에게 참가상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로 가서 네, 인기상 발표하겠습니다. 인기상 홍태경 어린이. 네, 혼자서 전혀 위축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쁜 일정이 네. 아, 네. 네, 실망. 네, 홍태경 어린이가 찬양하는 동안 심사위원 뒤에서 누나 팬인지 이모 팬이라고 해야 될지, 네, 어떻게 귀여워 막 이러면서 얼마나 호응이 좋았는지요. 자, 하지만 인기상 한 팀 더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뭐 준비가 안 되는데 뭐. 제가 퍼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네, 뭐 두 분이 받으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네, 이 팀은 뭐 최첨단 동영상까지 활용하면서 네, 이젠 뭐 시범 공연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강귀승 권사님 가정 네, 인기상입니다. 네, 굉장히 감동스러운 찬양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은혜. 가사도 감동이지만 정말 온 가족이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느끼는 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 장려상입니다. 장려상 역시 두 팀입니다. 자, 미리 준비한 걸로 따지면 이분들 뭐 어디가서 둘째 가라 하면 서러울 것 같은데요. 네, 드보라 회. 머리띠까지 용인에서 공수하시고,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율동은 벼락치기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드브라회가 율동만 했으면 제가 점수에서 감점하려고 그랬는데 율동하시면서 찬양까지 하셨기 때문에 네, 마이크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제자리에서는 들렸습니다. 찬양하시는 게. 그리고 또 다른 장려상 반짝반짝하죠? 이분들은 그냥 존재 자체가 천사예요. 영화유치부. 네, 이제 우수상, 대상 두 가지만 남아있습니다. 두 가지는 한 팀씩입니다. 네, 우수상 씩씩한 찬양이었습니다. 어린이부
네. 이제 마지막 한 팀입니다. 1년간 우승기를 보관할 자격을 가진 대상팀. 뭐 제 생각에는 네, 52회 성가 경연대회 대상팀 30초 후에 뵙겠습니다. 네, 발표하겠습니다. 대상, 제 생각엔 무대를 찢었습니다. 청년 청소년팀 네, 축하드립니다.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다들 멋진 찬양해 주셨는데요. 오늘 성가 경연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모든 참가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생한 날 위해서 박수 칠까요? 아울러 심사해주신 심사위원 선생님, 대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처럼 늘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 소리가 하늘에 닿아서 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오늘 마음껏 즐겁게 찬양하셨습니까? 예, 정말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한 주 내내, 1년 내내 이런 찬양이 넘치면 좋겠고요. 마무리하면서 오늘 다들 참석해 주신 모든 팀들이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다는 말씀, 은혜 많이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곳 이 단에서 파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몸에 파스까지 붙이시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송 올리셨습니다. 아마 누구신지 모르겠지만은 예,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 찬양은 이걸로 끝났다, 이 파스 냄새로 오늘 마무리됐다 생각했습니다. 몸 건강하시고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기쁘게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참가상